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긴 불황에 빠진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조선소들의 틈새 전략이 분주합니다. 여객선이나 관공서 같은 중소형 선박의 수주와 수리업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형 조선소는 부족한 기술력과 설비 등을 지원하며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출항을 앞둔 선박에 대해 막바지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5,000톤급 카페리선으로 영암 대불산단의 중소조선업체가 수주부터 제작까지 독자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형 조선소의 블록 제작업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처럼 자체 수주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형 선박 블록을 하청받아 운영해왔는데 불황으로 수주가 줄면서 블록 물량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택한 것은 자구책 마련. 대형 조선소 같은 수십만 톤의 선박은 아니지만 중소형 여객선이나 화물선 수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 정말해서 대형 조선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소형선, 카페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선종들을 수주를 해서 건조를 하면은 승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 조선소도 하청업체 물량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맨 대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조 능력이 열악한 중소업체를 위한 기술 지원과 조선소 내 설비 임대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같이 상생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선업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